근데 가게 규모가 상당한 것 같지 않아요, 나이 씨? 엄청 커 보여요. 아빠가 그 가게 인테리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요? 이 넓은 곳을? 어머머, 이쁘다. 뭐 조명이나 뭐 소품 같은 거 되게 직접 다 만드셨거든요. 어머머머머. 벽돌처럼 보이는 거 그게 화덕이네. 와. 어찌 보면 한증막 같은 거죠? 오, 들어갔다. 찜질방 같아야 돼. 네. 오뎅 생선구이 대짜. 고등어랑 산치랑 이면수랑 갈치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기름을 바르지 않고 500도에서 한 5분 정도를 굽거든요. 색깔 봐. 그래서 되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겉바삭촉. 이건 뭐예요? 아, 너무 맛있어. 이거는 묵은지 고등어찜인데 되게 신선한 고등어를 사용해서 되게 살이 통통하고 또 비린내도 잘 안 나요. 야, 맞아. 괜찮은데요? 밥 위에 올려. 어머. 치즈 보쌈. 치즈 조금 보쌈 이렇게 같이 합쳐진 건데 저희 아빠가 직접 개발하신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은 처음 봤어. 와. 치즈 늘어나는 거 봐.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팥향수라는 건데 이제 삼치를 통으로 튀기고 삼치. 위에 이제 탕수육 소스 같은 걸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삼치 탕수육 같은 느낌이. 아, 상큼하니 맛있겠다. 진짜 부드러운데 저거. 그 뭐지? 그 파절이 한 거는 파절이 해라. 프라이팬도 하나 좀 가벼운 거 사주고. 아,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 뭐 고기 써는 칼 필요하다고 했죠? 네, 그건 됐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합시다. 네. 많이 보세요. 우리 생선 먹자. 생선. 생선 좋지. 어차피 가운데 화덕 저거로 굽는 건가 보다. 저기서. 너무 신기하다. 아, 바로 손질을 하시는구나. 지금 보여요. 손질하시는 게. 와, 손질 빠른 거 봐봐. 아버님 손질 직접 하시네. 다 미리 해놓는 게 아니네요. 왜? 저 고등어 같은데? 저 기다 반반도. 이면수. 화덕이 지금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그쵸, 바닥이. 안에서 돌아가면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골고루 잘 익겠는데요? 아, 맛있겠다. 오! 6분 만에, 와, 너무 맛있게 보셨다. 훈제 오징어처럼 야들야들해 보여. 오늘 생선만 먹고 갈래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아니, 아직까지도 애들이 치글치글치글 하고 있어요. 와. 와, 갈치 봐봐. 대박이야. 자, 모둠 됩니다. 와, 사이즈 어때요? 너무너무 괜찮은데. 괜찮아요? 가볍게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자, 가벅 봐봐. 맛있겠다. 가자.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ASMR 지연정.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야, 진짜 크다 진짜. 모둠어? 아, 삼치. 와, 요거는 이렇게 딱 그냥 일단 오리지널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면수도 대박. 와,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소영이, 와. 아니, 무슨. 반마리를. 이거, 어머, 이게 뭐야? 저 언니 모습. 생선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피자처럼. 어머. 나는 진짜 많은 치기를 봤지만 생선 치기 처음 봤네. 진짜 따뜻하다. 진짜 따뜻해? 기름에 안 구워가지고. 느끼하지 않아. 안 느끼해? 기름이 뚝뚝 떨어지지 않아. 엄청 담백해.
참치. 와. 진짜 촉촉해 보인다. 생선, 오. 생선 그. 와. 아니 겉절이야? 배추 겉절이 먹듯이. 와. 아까 하고 끝나는데? 안 느끼해? 기름이 조금 떨어지지 않아. 엄청 담백해.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우와. 생선, 생선 그 특유에서 나오는 그 기름인가 보다. 와 진짜 담백하다. 기름기가 없어서. 말리는 중 간장 뿌리고. 오! 진짜 어메이징이다, 어메이징. 와. 먹는 것 좀 봐. 어머, 먹는 거 먹는 것 좀 봐. 대단해. 생선에 기름만으로 화덕에서 구워져가지고 진짜 촉촉하다. 갈치도 진짜 갈치 크다. 갈치 진짜 튼실하다. 야 엄청 튼실해. 갈치 봐. 와. 아 그대로 따라했다. 대박인데? 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먹고 싶다. 나도 갈. 너무 부드러워. 어머 밥이 있었지 참. 고등어 엄청 크다. 되게 튼실하다. 진짜 싱싱하다. 와 진짜 노릇노릇하게 구워. 빛깔이 저는, 진짜 노릇노릇해요. 와 고등어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등푸른 생선이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그 껍질이 진짜 구워져가지고 과자 같아. 바삭바삭하니까. 국물이 진짜 근데 걸쭉하다. 이야 미쳤다. 오! 야 통째로 넣는구나. 저 밥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통 찢어서. 사람들은 저거 찢어 먹죠. 싫어요? 자 말리가 지금 현재 고등어 살 위에 묵은지를 올렸습니다. 와 엄청나죠? 김치 빨간 뭐 묵은지는 쫙쫙 찢어서 소영 역시 묵은지 세로로 찢어서 그치 저거 세로로 찢어요. 그렇지 그럼 그러면 시원해? 시큼한 거 달근한 묵은지 느낌 알지? 야 쏟아도 묵은지 밥에 싸가지고 한입 크게 들어갔어. 와 김치 너무 시원하다.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고 아삭아삭하고 그 배추 식감 그대로 살아있죠. 달달하고 시원하고 달달함까지 있어. 잡채도 맛있어요. 잡채 엄청 많이 드셨어. 아, 저거는 뭐? 동동주는 반주 개념으로 갖다 드시면 돼요. 몇 단 안정회가 있어요? 한 2시간. 낮에는 1시간. 아, 2시간 동안 네네. 무한? 네네. 나 한 단 먹, 나 한 단만 드셔보세요. 맛보세요. 동동주! 야 어떡해! 동동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메뉴를 시키면 무제한 리필이었으니까. 아 너무 부럽다 저 팀. 아 부럽다. 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득 가득 넘치게 따라주세요. 가득 가득 그냥 다 따라주면 될 것 같아요. 어, 또 양을 맞춰왔어. 아, 양을 맞췄어 또. 짠만 해주실까요? 짠. 반갑습니다. 와. 오, 오? 원샷 때렸어. 뭐, 뭐. 수영이 원샷 때렸어. 아, 수영이 진짜 실력 나오네요. 꺾어먹질 않네. 진짜 알골이네. 와 막걸리 너무 맛있어요. 아, 사장님 안 달았지? 진짜 깔끔하고 와 진짜 맛있어. 그 방에서 불만 냅니다. 불만 내요. 우리 천적까지 올라 다이어
아쉬워 쌈드릴게요. 우와. 세상에. 대박이다. 우와. 지금 치즈부쌈 두 개 먼저 나왔습니다. 오, 빨리 나온다. 지금 치즈도 많고 쭈꾸미도 많고 보쌈도 많고 저 세 개 다 같이 해서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조화가 맨 쭈꾸미만 먹어볼래. 오. 오, 통통해. 저희 지금 천입 들어가는 간다, 지금부터 돈줄 작전 간다.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와, 식감. 흥겹이 생겨나다. 자, 맛있나 봐. 아, 날씨 큰 거 하나 들었는데 쭈꾸미. 날씨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날씨 일단은. 아, 그냥 기대할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많이 안 맵고 소스가 되게 달큰해. 많이 딱 적당히 달고 매콤한데 막 많이 안 매워서 계속 먹을 수 있겠는데? 아 근데 식감 엄청 탱글탱글. 맛있어? 와 식감 탱글탱글. 고기 엄청 부드려? 고기도 살짝 간이 돼 있거든? 딱 좋고 엄청 부드럽고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어. 쭈꾸미가 정말 탱글탱글해 보인다. 쭈꾸미도 맛있네. 쭈꾸미 맛있다니까 엄청 탱글탱글하다니까? 그 쭈꾸미 단맛이 살아있어. 소스가 맛집인데? 이렇게 치즈 많이 들어가는 치즈가 완전 치즈 많이 들어가는 치즈가 딱 늘어난 거 봐. 나는 설면 있는 줄 알았어. 하늘하늘하네. 들려드려. 막 들어가. 여기서 뜨고 뭔가 약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사막 들어간다. 쭉쭉쭉쭉 고기랑 이 쭈꾸미 식감이랑 고기 기름이랑 치즈 고소함이랑 완전 제대로 사막인데. 응, 나 찍었잖아 지금. 고기랑 이 쭈꾸미의 식감이랑 완전 제대로 삼았는데? 아 근데 나인 씨 오늘 되게 잘 먹고 있어요. 네. 출발이 좋아요. 시작이 좋아요. 아니 이거를 삼합으로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쌈이랑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하나도 안 매워. 야! 자 드디어 어탕수 나옵니다. 엄청 크다. 진짜 크네요. 네. 와. 그래서 비주얼 봐봐. 오, 약간 칠리새우 비주얼 같기도 하고. 약간 파닭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파닭. 여기는 아예 통으로 튀겼네요. 비주얼이 그래서 좋구나. 오, 궁금하다. 먹어볼까요? 뜨거. 와, 튀겼는데도. 와. 너무 맛있다. 와, 이거 드는데 와. 무거워. 자, 수양. 아, 아 파츠 올리나요? 어떻게 어떻게 살래? 우와! 일단 넣었어요. 어 느낌 좋은가 봐. 와 맛있나 보다. 와 맛있나 봐. 느낌 좋은가 봐. 야들야들. 우와 무슨 이렇게 부드러워? 이게 튀겨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양념은 또 새콤달콤하고 최고야. 이게 다 살인겨. 근데 이거 지금 다 살이야. 와 엄마 장난 아니네. 진짜 촉촉하다. 아니 막 즙이 수분 어 와 생선 즙 생선 육 물고기 칼 탱탱하네.